MBC 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 스위스 친구들의 코리아 바비큐 먹방이 펼쳐졌습니다. 이미 시간은 많이 지나고 추적추적 비도 오는 날씨에 그들이 원하는 고깃집은 이미 문을 많이 닫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먹겠다는 일념 하나로 고깃집을 찾으러 다녔고 그들은 바비큐 먹기에 성공합니다. 본격적으로 화롯불과 철판이 등장하고 고기가 구워졌습니다. 식당에서는 스위스 친구들을 위해 명이나물 위에 소고기 한 점, 마늘까지 넣어 먹는 쌈 싸먹는 방법을 알려줬고 이들이 알려준 대로 쌈을 싸먹으며 먹방을 시작했습니다. 또 식사 중간에 계산서가 나온 것에 대해 익숙하지 않다고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보편적으로 유럽에서는 식사를 다 하고 난 뒤 계산서가 나오는데 한국은 중간에서 계산서를 줘서 뭔가 식사를 빨리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을 준다고 하네요. 스위스 친구들, 식사는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다음에는 삼겹살도 꼭 먹어봐요.